나사리 엔딩 딴거 갑니다. 종료하고 바로 갑시다. 우리 나사리랑 정 들었어. 유니폼 입고 막 이런 거. 정 들었어 이제. 일단 다른 엔딩 볼수 있는 게좀 멀긴 한데요. 시장 쪽으로 갈까 이거. 그쪽 갔거든요. 일단 로딩하면 다 지나고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가보자. 거베라 대피던가? 또 한참 해야 되겠지만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 전문단체에 감소를 받았대. 근데 이렇게 똥겜이야? 재밌는 똥겜. 플러스 일단 로드게임에서 시장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부도심으로 이거 아니고 여긴가? 부도심으로 따로 가보자. 아니면 또 불러오게 하면 되니까 5번이거든요 이게. 4번 아니면 5번인데 시장 앞에 대피소를 하겠다. 아니면 4번이야. 교장은 많이 해두길 잘했어, 그것도. 로딩이 좀 길어서 그렇지. 여기 대피소? 여기 아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세이브 존 있는데 있거든요. 백퍼? 빛빛 있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한순간에 선택으로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에? 한참 전이긴 한데. 여기 지진 무시하고, 여기로 들어가. 불빛 있는 쪽 따라가면 돼. 쉽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생각보다.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나오거든요? 나가. 타이틀로 돌아가서,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가 아니네. 시장 쪽으로라 써있었긴 했어. 타이틀로 가서, 네. 타이틀로 돌아가, 그냥. 저장하지 마. 로드게임 들어가서 다시 다른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해보자. 자, 오늘 게임은 절체절명 도시 4 플러스. 여기서 부도심 말고 여기 교차로 남쪽. 여기 진짜 힘들었어. 여기 깨는 게 제일 힘들어. 보석가게 떠났다. 그녀를 두고.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야유회 못 구하나 봐. 아니면 내가 악행을 옮겨주려서 그런가? 아니야, 내 야유회랑 친했잖아. 그래도 그나마. 일단 가. 아오인지 야유인지 야요이 야요이. 눈이 안 좋았을까. 자세히 보니까 야요이네. 가보자 가보자구. 예. 일단 저장 포인트 여기서 동생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서 쭉가 앞으로 쭉 가면은 길이 있어. 아예 외워버렸어. 갑자기 고인물 됐죠? 절체절명 도시 소녀라고 해버렸어. 갑자기 뽀 요거 그 완전 공략 피커가 돼버렸어. 공략 너무 잘하는 사람 돼버렸어.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죄송. 말하자마자 사람이 진짜 말 조심해야 돼. 반대쪽 반대쪽. 그냥 안 보고 막 달려가지고 일 말고. 여기서 여기 레스토랑 쪽에서 그렇죠. 여기 맞아 확실해. 이번엔 진짜 고인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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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언어디피스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스토리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와봐. 나가고 바뀌었고 여기서 누나 얘기 돌아가셨다 그래. 알려줘. 여기 언제 봐도 좀 짠하네.
이제 선생님 안 해볼게요. 스킵해갖고 고맙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봤거든요. 좀 아쉬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좋다. 갑자기 영수 목소리. 가자, 사부사부. 끝? 아예 그냥 목례하는구나. 말로 안 해? 없다고? 좀 서운한데? 말로 좀 해주지. 슬퍼서 할 말이 없나 보다. 스킵 안 했는데 스킵할 필요가 있었네. 다시 따라가면 뭐 달라지는 거 없겠지?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겠지 뭐. 이 게임 특! 뒤로 돌아가면은 가지 말자 이런. 돌아갈 이유 없다고 하면. 따라가봐? 안될것 같은데. 어? 갈수 있네? 못갈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돌아가기 힘들잖아. 선생님 있는 쪽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너 멀리까지 왔어. 그리고 한 번에 저기 갈수 있을까, 걔가? 아, 여기 안 돼. 먹고 싶대. 일단 무시하고 가. 난 다른 애들 보러 온 거라 급한 것도 처리해야 돼. 도장 루트 많이 해두면 살수록 좋아, 이 게임은. 헷갈려도. 그래야 많은 애들 볼수 있어. 일단은 도장 포인트 여기 있거든요? 무시해. 딴데 가. 도장 포인트 있는 데서 딴데 가야 돼. 앞쪽 쭉 나가. 갈수 있는데. 뒷길은 뭐지? 확인해봐. 막혀있네. 역시. 오, 예, 럭키걸. 제대로 된 찾아왔어. 가자, 이제. 하다 보면 오토바이 있고, 오토바이 발견해서, 나 분명 이쪽으로 갔었는데 전에 오토바이 어떻게 발견한 게. 매는 주인공, 그리고 시조 소금. 오토바이 발견하고, 여기서 선택기를 계속 주거든요? 카베라 대교. 정보 정리부터 해보자. 일단 상황 없애고, 너왜 따라왔냐? 수상쩍은 녀석? 너왜 따라와, 갑자기? 하하? 뭐? 얘 없었잖아. 갑자기 왜 생기는데? 올탱이 없네. 너 언제 따라왔니? 난 스토리상 같이 가자고 안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네가 범인이니? 나 살인마 같이 다니기 싫은데. 저장해, 다시. 저장 여기서 다시 하자. 왜냐면, 뭔가 선택지. 고를 수 있는 곳이니까. 그죠? 너무 찝찝해, 그죠? 저 여자도. 저장해서, 저장하고, 새 저장 데이터에. 아니, 말 더듬어. 왜냐면, 덮었을까 하다가, 덮었으면 다시 여기 그 전에 못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새 걸로 해. 너 왜, 왜 따라와? 갑자기. 일단 가. 스토리를 모르겠네. 내가 너무 스킵을 많이 했나? 쟤도 못 도와줘서 그런가? 아, 야유인가 걔를? 이름 외웠어. 아사이나라고 불렀어. 아사이 이만 그래서 아사이 아사이 고로 맥주도 아니고. 너왜 쫓아오는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쟤못 도와줘서 스토리가 생략이 됐나? 쟤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 싼데못 가죠. 아 바이크 어차피 무조건 발견되는구나. 저 앞에 바이크 무시하고 갈라 있는데. 시장 말고 공항 이거 가베라 여기서 와. 출발해. 이 게임이 계속 가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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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너 잘못된 선택지 가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알려줘. 근데 이 게임 나사리 아까 그 엔딩도 나쁘지 않은 거. 어쨌든 구조는 된거 아니야. 뭐 돈을 주고 뇌물 가서 풀려놨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은 뭐그 뭐지? 얘만 뭐 벌금형 끝냈든 깜빵에 갇혔든 도와줬든. 빠질까 무서워. 어쨌든 간에 구조 당함. 그거는 좀 좋은데. 퍼졌어. 일어나, 나사리. 나사리, 일어나. 백해. 이거 어떡해. 내려. 아니, 이거 경적 울린다, 어떡해. 나 혼자 떠돌다가 큰일 났네. 탁, 엎어지면. 엔딩 딴거 보기 참 힘들다. 일어나.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다시 해, 그냥. 아빠 일어나. 근데 우리 나사리 생각해보니까 물도 못 주고 그냥 끝난 거네. 올탱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로 왔었나? 일단 가. 우두까이. 여기 물 피하느라고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숨소리 못 놓쳐갖고서 망했었어. 조심조심해서 이번엔 라이더 기능하면서. 라이더 기능 뭔데? 잘 보면서 가자. 조심. 물 빠지면 안 돼, 바다에.
돌아서 축하. 나의 기가 막힌 라이딩 실력을 보여주마. 신난다, 뿡. 게임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보트 운전, 진짜, 계열받은. 아직 생각나, 아직도 생각나. 진짜, 계열받은. 그거, 진짜, 화가 남. 보면서. 너무 화가 남. 진심. 가자, 가자. 아, 옆에 뭐 있다. 가게 같은 거. 백, 뒤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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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워. 있다. 너 어떻게 했니? 이거 대단한데? 나사리 어떻게 했어? 대단해. 허진. 허진. 아, 진짜 힘드네. 아, 근데 무적의 도마야. 이렇게 넘어지는데 계속 안 다쳐.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다. 일단은, 우리 사리 어디 가니? 하이, 대피소. 하이. 여기 맞나? 화장실이고. 왔다. 노래 나오는 거 봐. 정성 루트로 한번 가보자. 맞았구나. 얘는 그러면은 아까 그루트면 얘 계속 평생 기다리는 거야? 아니, 못 나와가지고 쟤 혼자 탈출하고? 카자마씨는 어디 갔어? 그래, 나 아까 그 엔딩 보면서 좀 다른 엔딩 보면서 느꼈던 처음 본 엔딩 있잖아요. 시장 떨어지는 뻔한 거? 나사리 떨어지고 나사리가? 거기서 좀 애매하고 수수께끼 떡밥이 안 풀렸던 게얘 남친은 진짜 뭐냐고. 어디 갔어? 그게 궁금했어 너무 나는. 저 뒤에 남자 뭔데 그리고 수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내 NPC야? 잡혔어? 아, 먼저 가달라 했어. 토모야 카즈야. 내 카즈야, 토모야. 수상해, 자꾸 두고 가는 거. 뭔데, 대체. 정성 루트로 가, 일단. 궁금해, 나도. 뭔데? 쫓아왔어? 대박. 너 너무 참 끈질기다. 나 이렇게 힘든 거 막, 고생해서 왔는데.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폭력 해주는 사람이야. 수상해. 관심이 없지 있는 게 틀림없다 뻔뻔스레 말한다. 뻔뻔스레 말해. 누구일진 좀 심하고. 뭔 자신감이야. 근자감 쩔어. 그러게. 그럴지도 모르겠네. 착하다, 야, 반응. 예, 저 이제 엔딩 다 와서 궁금하니까 스킵 안 할게요. 하려다가. 궁금해, 이제. 슬슬. 어차피 금방 끝나겠지, 엔딩 이거. 왜? 위험한 짓 해. 트럭 탄대. 토모야가 과연 좋은 애일까? 나 이거 도와주기 찝찝해. 저 남자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새인 것만 저렇지. 분명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트럭에 타 일단? 말해. 트럭 아저씨. 뭐 여기 아니야? 들어가, 아저씨. 아, 일로 가야 돼? 말 골라 있는 곳은 딴데 가야 돼. 넘어가야 돼, 뒤로. 타? 티켓을 보여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금 다녀오세요. 현실적. 네, 탈게요. 타. 아까 갈 길에 충분히 있었어. 화장실 간다 그러면 화장실 갈수 있게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 게임 타임 들어. 아까 그전 화면으로, 이 화면 전으로. 알았대요. 알았어. 가자. 출발. 출발. 출발 드림팀. 예. 가자. 가자. 뭐야, 렉이야? 아니네, 다행이다. 큰일 난 줄. 뽀뽀하겠어, 둘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 도로 도착 알람 아직 멀었는데. 왜 멈췄어? 설마 사고나? 지진? 갑자기 10분 쉰다니까 화장실 다녀 우리. 그니까 다리 한복판에서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또 인동질? 있어도 돼? 여기 탐색하라고 쉬는 시간 주나 보다. 그니까 화장실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
그래, 난 필요 없어. 그래서 아까 거기 오줌 싸기, 아니 오줌 싸기래. 스프레 볼리복 이런 거 있었던 거, 아파트 단지. 그 더러워, 거기 제일 더러워. 가만히 있어, 그냥. 떼지 마, 바람. 너? 가만히 있는다며. 아니야, 나간다 그랬어? 답정 뭐 이런 씨. 여기서 저장해놓고, 나간다 선택해볼까 했는데, 아니네. 탐색하라고 놔두네. 나 혼자 걸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트럭에 타달라고 그러지. 못 걸어간다고. 왜 내린 거야? 저장하라고? 내려서 확인한다, 이거. 화장실 갈수 있다. 화장실 간다, 이거. 아무튼, 확인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답정로를 알아서 내리니까 저장할 필요 없겠다. 그냥 다시 타자. 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왜 내렸어. 아이템을 파밍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NPC? 아저씨? 모과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 너 골려봤어? 모과자 근데. 실수하면 혼날테니까 조심해야지. 토모야. 토모야. 그놈의 토모야, 진짜. 아이 때리고 싶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공항이 보여. 집에 갈수 있어. 거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돼. 얘또 조심해달라고? 아니네. 다행히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 다행이래. 넘어가서 저장하라고 놔둔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출발해. 여기 뭐 있다고 근데 대체 왜 내린 거야? 가. 그냥 잠시 쉬어가는 건가? 저장 못 하나 밖에? 거 가면? 저장 스팟을 왜 주지? 그냥 가. 몰라. 혹시 모르잖아. 아, 혹시 뭔가 저장할 걸 그랬나? 아, 몰라. 일단 가. 출발! 예야. 공항에 도착했다. 탈출할 수 있겠군. 드디어 도착했구나. 주인공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 아, 깜짝이야. 나 여자 목소리나 혼자 깜짝 놀랐어. 수상한데. 여기 택시가 같은 것도. 그래, 활주로 가는 거 이상해. 여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돼. 그래, 의심 좀 해봐. 탑승 수속? 진짜 솔직히 귀찮긴 해. 그거 인정합니다. 하하하하.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납치당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웃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가. 모르지, 또.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내릴 시간이라고. 와, 다른 루트로 가는 것도 재밌는데, 생각보다. 드디어 탈출? 나가면 안 된다 할까? 나가지 말자 그러자. 다음에 설마 총 맞고 죽나? 그거 너무 극혐인데? 아니겠지 당연히. 여기 어디야? 공장이야? 뭐야? 아니네. 배네. 아 근데 이거 원양어선 아니야 설마? 극혐인데? 그니까 배 뒤집어지면 어떡하려고 배를 타? 그때 무너진 사람들처럼. 그럴 줄 알았어. 총.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납치 같은데? 그랬는데. 너 나쁘다 너. 또 갇혔어. 또 먹혔어. 주인공 그만 좀 묶어 제발. 이제 세 번째야. 창고 갇히고 웃기고 지하철에. 근데 얘네 뭐 하려고? 인신매매 하려고? 설마. 너 뭔데? 이 나쁜 놈아. 너 걔지 주인공 여친 그럴 줄 알았어. 남친이지. 여친이래 잘못 말했어. 너 남친이지. 그랬네. 뻔하네. 공항에 내려다 주는 게 아니었어. 왠지 악역 같았어 그래. 상품이래. 말만 싸가지 마. 너무 잘생겼다고 호감이랬는데. 근데 불쌍한 게 여자친구가 쟤 계속 토모야 토모야 이러면서 그 공항 들어가기 전에 배탈때뭐 만나자 했을 때
몸 파는 거야? 세상에. 원양어선 막 이런 건가 봐. 어쨌든 그림 그려달라 했을 때 개빵 터졌는데 그때 너무 웃기고 막 순수함 느껴졌는데 야매 때 그만하라네. 어쨌든 불쌍해. 카나 얘 너무 불쌍해. 뭐야 이게. 예상했지만 불쌍해. 가나이구나. 구해준다고? 설마 총 쏴서 죽이는 거 아니지? 너 진짜 나쁜 거다 그러면? 안심하고 있는데 배신? 아니네. 아이씨. 아니네 나쁜 놈. 아 선글라스 벗은 애 따르네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토모야인 줄 알았어. 미안해. 그래도 옆에 있었네. 어쨌든 간에 너 나쁘다. 눈에 가신 녀석 나살이지. 나쁜 놈. 나만이라도 살려달라 추태무려. 이러네. 그래 풀어줘 이러는데 도와달라네. 설마 빌런? 할머니 빌런 개반전? 도와준다던 할머니 은혜롭다는 할머니. 개 대박. 정신로차 저 재밌네. 아니 할머니 어쩐지 뭔가 욕하고 싶었어. 핑계인데 욕하면서 막 속으로 양보해줬거든요. 네, 별로 도와준 게 없는데 크게 막 은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로 다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소름했어 저 할머니한테. 저 남자친구는 애매하고 떡밥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 마치 1, 2, 3편 뭐 4, 5편, 6편 안 보는 것처럼. 근데 진짜 쓰레기들 저거 어떡하면 좋아. 나가 이제 일단 사람들하고 대화해볼까? 날 배신했어 토모야가. 불쌍해. 마음이 아프. 일단 나가. 마음이 아프고 말고 난리치지 말고 나가. 저장 한번 해. 그리고 어차피 들키면 엿될 것 같거든요. 총 맞아 죽거나. 저장해. 수상한 배 저장하고 정식 루트 가. 됐어. 그리고 떠난다. 같이 하고 가자. 일로 옆으로 가. 나 이거 되게 싫은데 묶여있는 거. 얘 모션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지? 또 써먹으려고 또. 진짜 씨. 나사리 이제 고생 엄청 한다. 기타에 또 은근 또 어울려. 또 이것도 좀 적응됐어. 처음에 야하다 그랬는데 별로 야하지도 않아. 적응돼 버렸어. 어저 침침해. 자연은 이제 못된 진짜 씨.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 어디야? 수상한 배안? 몸 팔라고 나쁜 놈들. 원짓거리려고. 여기 아이템 없고 숨는 곳인가 여기는? 딱히 뭐볼게 없네. 나가. 나 이제 운전 잘한다. 운전 이야기보다는 움직이는 거 잘한다 이제. 가자. 가 빨리. 너무 느려. 느려 터졌어. 나사리 너 너무 느려 터졌다고. 느리다고 나사리. 아, 여기서 목말고 배고파? 아이템 먹어. 이 와중에 아이템 먹어. 도시락 없어? 없어. 진작 싸울걸. 나 그리고 안한거 있어. 거인애기. 복귀. 별 차이 없네. 이거 껴. 다이버 워치. 이거 옷 입어. 원래 입어 있구나. 원래 입고 있구나. 안 써본 거다 써봐, 그냥. 일단. 귀 괜히 샀나 봐. 의미가 없어. 옷만 살걸. 아, 근데 어차피 돈다 써야 돼가지고. 3천만엔 넘게 있어. 부자야, 떼부자. 소파 있고. 아, 소파냐, 나무 상자구나. 여기 나왜 가둔 건데, 지금. 못 올라가? 웃긴 채로 못 올라간대. 나또 길치라 또. 고생만 하라고 또. 돌아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미치겠네. 이거 생존 게임이나 100% 죽었다. 엉덩이 쓸려, 다 쓸리겠다, 이제. 야, 이 나쁜 놈들아. 이거 언제까지가. 너무 느려 터졌어. 불편하잖아. 이거 빨리 끊고 싶어. 또 테이프 커터기 이런 거 없어? 있으면 좋은데. 딱히 없어 보이고. 숨는 위치인가 여기는? 여기 이거 가는 거 없고. 안 열, 열려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왜 묶은 걸까요? 반대쪽인가 보다. 저기 사람들 있는 쪽. 왜 묶은 거야? 쓸데없이. 뭐 팔려고? 팔아넘기려고? 저쪽에 막혀 있었고. 쓸데없이.
어디 가야 돼, 이제? 상자는 안 열리는 것 같고, 굳이. 이거 있나? 뒤에? 떴는데? 아닌가? 안 떴어? 기분 탓이야? 여기 저장 루트. 이쪽 들어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계단도 못 올라가고. 들어가. 사람들하고 대화 또 해봐? 너무 피곤해. 이게 무슨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앞으로 쭉 가. 이상한 데 가서 안 됐나 봐. 문 열어. 왜문 열어? 여기 안이 대체 어디지? 여기 절체절명 도시가 아니라 인간 쓰레기들의 도시인데, 근데? 다 배신자들이고. 여기 꿈틀이들 있다, 막 꿈틀이들. 지렁이의 왕이 된 기분이에요. 사이 껴가지고 다 꿈틀꿈틀거려고. 머리가 막, 으악, 잔인하고 징그러워. 또 토모야 이럴 거지, 너. 토모야, 저리가. 그만 찾아, 이제. 와우. 다시 왔어, 와우. 무서운데 왔어. 여기 계단 못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딱히. 옆에 문이 있나? 뚜뚜뚜뚜뚜. 여기 너머로 들리잖아. 왜 묶은 걸까요? 그러게요, 이런데. 못 가고, 여기 뚫려 있어? 여기 통로 있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없던데? 막힌 곳. 저기 뭐 있나? 떨어진 거 있는데, 뭐가? 열쇠인가, 저거? 뭐알 수가 없네. 가봐야 일단 모르니까. 다 가봐야 돼, 이 게임은. 작업 테이프. 네, 끊어. 아니, 진작 여기 올걸. 괜히 또 개고생만 했네. 가져가, 그냥 테이프 코팅기.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 보면. 아예 가져가, 주인공아. 나사리야. 여기 열어?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에도 확인 안 하고 막 열면 어떡하니? 사리야. 이쪽에 이어져 있네. 이어져 있네. 하나에? 하나에. 뭐야. 아이씨, 여기 괜히 왔어. 여기 구해주지도 못하는데, 애들. 여기 열어? 이어졌나 봐. 계단 쪽? 내내 버리고 가, 그냥? 주인공 인성. 인성 개빠았네. 그냥 가? 탈출구 확인해보고 풀어주려고 그러나? 올라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높이인데 무서워. 일단 가. 정신 루트 개재밌어. 뭐 있다. 회로? 가져가. 회로 또 있어? 이미 가져왔어. 또뭐 있다. 진반? 후타비 호노키? 후타바 호노카? 몰라, 누군지. 얘 캐릭터 계속 나오네. 페닛인가? 뭔가 메이드복 입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교복인가? 머리에 뭐쓴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카락이랑 교복인가? 몰라, 아무튼 내 나침반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아이템 있었는데. 더빙이. 죽었어. 쉣. 아이템 있었는데 죽고 갈걸.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아이템이 있으니까 죽어야지 이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뒤늦게 발견하고, 죽을 거 하니까 죽었어. 죽을 거라니까 죽었어. 짜증나. 이 게임의 묘미 개 억까. 모르면 죽어야지지. 진짜 황당한데, 당황스럽고. 또 여기야? 개 싫어. 아까 저장 포인트 있었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 다시 절로 가서 커터기로 끊고 저장하자. 괜히 고생만 했네, 제현장. 다시 가. 아니, 근데 오자마자 총을 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 당황스럽네. 머리에 총알구멍 시원하게 갑자기 뚫렸어. 사람도 납치한 애들인데, 아니, 뭐. 급발진이 뭐. 당연한 거지, 이 세계관에, 그래. 언제 안 이상했나? 편의점 알바생도 점장이라고 속이는 판이. 알바생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점장이라고 그러는 판이. 일단 이 커터기. 이거 이렇게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하냐, 솔직히. 점으로 해놔가지고. 나처럼 이제 이 게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게임은 뭐든 다 해봐야 돼. 이러고 해볼 테겠지만, 이 게임 처음 해본 사람들은 솔직히, 걔 업가인데 짜증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조그만하게 써, 그리고 그려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올라가고, 사다리 다 올라타. 아무 문이나 함부로 열지 말라는 교훈. 약간 솔직히 벌컥벌컥 열 때부터 좀 당황스럽고 조심스럽게 했어. 이 주인공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납치당했는데 막 벌컥벌컥 열고 좀 그랬어.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가져가고 또 올라가. 올라가는데 좀 조심히 올라가서 저기 들어가지 마. 괜히 또 죽어. 잘못하면. 여기서 여기 아이템 있거든요. 살짝만 주워. 줍고 알람시계. 그다음에 반대로 가. 일로 갈까 이번에? 억가시 개억가 진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린다. 누군데? 할머니? 마에다 할머니야 이름이? 미에다요? 마에다요? 마에다니? 넘어가? 오케이 눌러? 스킵 안 할라 했더니. 아, 눌러야 되네. 키스야? 나쁜 놈. 이름이 키스야? 카자만데? 제 나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너 사이비니? 내 나라? 너딴 나라 사람이야? 니 나라가 거지 같으면 이 나라 잘 살게 해줘야지 왜또 망가뜨리냐고. 어이가 없네. 아, 할머니가 키스 이러니까 진짜 때리고 싶다. 미안한데. 일단 내려가. 내려가서 엿들었으니까 내려가고 조심히 내려가. 또 떨어져갖고 죽지 말고. 난간에서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추억이 돼버렸어. 또 제일 쓸데없는 추억. 아주 그지 같은 추억. 추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기억. 일단 내려가서 저장해 한번. 방에서 뭐 있다. 코드? 들어가. 가져가. 들어가래. 가져가. 여기 없었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 내가 못 발견한 거야? 시조비라?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없었는데 생긴 거야? 다이너마이트? 떠나. 그냥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갑자기 폭발시킨다도 폭발이 휘말리지? 터트리고 도망칠까? 일단은 뒤로 가? 아, 일단 터트리고 도망친다 해봐. 그래. 어차피 바로 터트릴 거 아니잖아. 어차피 답정 넣을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해봤자. 이 게임 원래 그래. 저장 바로 하고. 수상한 배. 여기. 덮어 씌워. 선미는 뭔데? 선미 저장 포인트. 선박 안쪽이라는 얘기인가? 선미가? 일단 여기 다시 들어가. 아, 이거 진짜 싫어. 여기 들어가. 이쪽 문으로 들어가. 짜증나는데. 빨개치고 그냥 들어가. 짜증나. 여기 아닌데. 이쪽 문 있었는데, 문이. 저장방 쪽인가? 아니고. 뭐야, 없어졌어, 문이? 안 열리는데? 갑자기 안 열리는 거. 열린다. 큰일 날것 같아. 불컥불컥 문 열고 막 들어가는 거야, 주인. 에이, 하이. 뭐야, 돌아와도 의미가 없는데? 일단 다시 거기로 가보자, 그럼. 그 위에 엿들었던 데, 죽었던 데 다시 가. 어차피 저장했으니까. 이제 엿듣고 나서 올라가면 뭐가 달라져 있겠지? 이 게임은 당연히 그럴 거야. 달라진 게 있겠지. 그래야 진행이 되니까. 다시 올라가. 아, 진짜 개 억까 게임. 죽어서 안 올라갔더니 또 올라가야 되는 개 억까 게임.
재밌다고 한거 취소.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요? 메인 스토리 재밌다고? 재밌긴 한데 너무 깨는 게 힘들어. 일단 뛰고 다 찾았으니까 올라가고 또총 맞나? 이러면 괜찮아. 어차피 저장했어. 총 맞으면 아니야 머리 시원하게 구멍 뚫려. 그거 다시 하면 돼. 여기 들어가. 아 또야? 개 어이없네. 문 열릴 것처럼 딱 보여주더니 총 맞아 죽이는 거 봐. 개 어이없게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폭발시켜놓은 다이너마이트. 젠장한. 아니면 그 엿들었는데 뒤로 가야 되나? 아 졸리고 피곤해. 그게 아니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안 시켜지면 뒤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여기 뭐 없지? 없고 여기 거기 사람들이 있는 데고 여기에 뭐 없지? 뭐 없고 포터기만 있고 가져갈까 포터기? 못 가져가네. 뭐지 같은 그냥 다 갖다 줘도 풀어주지 사람들. 여기 다이너마이트. 시한기 복장치. 오, X 어쩌고 화로를 준비하고 코드를 사기 안에 연결해서 조립할 것. 기폭장치는 회로 코드 사시계. 그러면 조립해봐. 아이템으로. 다이너마이트. 어, 다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예, 다 있어. 짜자자잔. 빠라밤. 빠라밤. 저장 다, 한번더 해. 그냥 하고 싶은데 연결. 혹시 몰라. 이 게임, 억까 게임이야. 아까 죽은 거 봐. 저장해. 갑자기 닌자 노래.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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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 남자친구 카즈마인지 뭔지 이름도 아직도 못 외웠어. 걔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아킨 픽 300점. 오 예. 설치해버려. 오 예. 어떻게 풀려났어. 아 사자 다 피하는 거구나.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탈출했냐 내리네. 나안 풀어줬는데. 맞죠. 주인공만 놔두고 가면 어떡해. 선내가 어수선하다. 지금이다. 일로 나와서 다. 우르르 일로 가는 건가? 지금 이래놓고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는 클라스. 올라가. 이제 총안 맞겠지? 어수선하니까. 또총 맞으면 진짜 화날 거야. 어이없을 것 같아. 폭발해. 시간차 몇초 맞춰줬는데, 그래서. 여기? 아, 여기 막혀있는데? 아, 당황스러우니까 더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내려가? 지금이라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폭발하겠는데, 여기서 그냥? 주인공 죽겠는데? 내려가서. 갈 데가 없는데? 일단 확인해봐. 삥, 삥, 1층? 내려가? 여기 가? 이쪽으로 와? 아, 막혔어. 아씨, 막혔어.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이 거지 같은 게임. 일단 여기 들어가 봐. 일로 빨리 나가. 사람 다 없겠지, 이제? 나와가지고. 역시 없네. 내려? 아 여기 왜또못 움직이는데 진짜 어이할 게 아니라. 아 답답해.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뛰어. 나사리 뛰어. 나 사람 살려. 나사리 뜨. 나 사람 살려 뜨나 했나? 갑자기 다시 가봐. 여기 올라가 봐. 왜안 되지? 분명 여기 길이 있었는데. 길치의 슬픔. 나 벌써 죽었다 여기. 원래면 아 저쪽에 길 있구나.
왜 길이 없어 하고 당황했는데 사자에게서 있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시좁이구나. 시야 좁은 소문이네. 황당하네. 가자. 가자. 얘또총 맞는 거 아니지? 총 맞으면 진짜 화날 것 같아. 근데 이 게임 좋은 점. 시간초 있지만 컨트롤이 그지 같아서 그런지 쉽게 깨라고 그런 거 없어, 이제. 열어. 얘 밖에 나왔어. 일로 뛰어. 와우. 와. 타이밍 딱 좋네. 주인공 운이 좋네. 빠이야. 사실 이거 길치라 원래 죽었다. 원래는. 어? 포즈. 진짜 슈퍼 오버액션인데? 저 정도면 죽었어, 무슨. OCN에 나와도 슈퍼 액션. 아, 소리 시끄러워. 또 쳐. 그놈의 총. 카나에게 좋아했다고 고백해버려. 진짜 너무 진지한데? 별로 표정이 무신데? 어쩔 이런 무신. 개무신데? 경먹금. 또 당했어. 반응 좀 해줘, 주인공 말이. 대체 누가? 너 설마, 아, 딴이구나. 제가 쓰면 여친 있으면 좋아. 역시 애일 줄 알았어. 그래. 애일 줄 알았다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쫓아다녔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잡을 줄 알았어. 그리고 뭔가 느낌이, 아, 다 죽여? 뭔가 느낌이 이제 나쁜 놈일 것 같았어. 이거 쫓아다니니까 언젠가 잡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몰랐어. 뭔가 미니카처럼 오는데? 아, 귀여운데? 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게임 소리. 아무튼 와줘야지 그래. 떡밥 좀 풀어야지. 우리가 탔던 배는 재해로 인한 혼란 틈타서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팔아치우려는 조직에 배웠다고 한다. 나쁜 놈들이네. 경찰이야, 그럼 저 사람? 옛날부터 감시했다는데. 소환 되는 거 봐. 진짜 구조용 헬리콥터도 오고. 저장해두길 잘했네. 나사리 행복해라. 나 여기 솔직히 배드엔딩 루트인가? 왜 이렇게 더 구기지? 아까 그 루트보다 이 생각했는데. 뭔가 순조로웠는데, 거기 대피소 가는 거 그나마. 큰일 나가네, 빼고. 야이오인가? 근데 어차피 내가 이 세계에 있어도 야요인 당하는 거잖아. 그 전에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야요인 안 당하나 생각해봤는데, 근데 아니야. 같은 세계 선장이면 내가 여길 와도 야요인 당해. 그래서 못 구해준 거야. 똑같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선택하면 구해줄 수 있다 만약에 변경해서. 그럼 이 선택지 고른 사람은 후회할 거 아니야. 게임 제작사 머리 잘쓴거 같은데. 아니면 얘가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만든 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줘. 저장? 뭐지? 주인공 시크해, 뭔가. 난 일주일간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과 만난 사람들에게 떠올렸다. 스킵 안 돼. 할라 했는데. 뭐 할까? 그녀와 함께 탈출하고 싶어. 새로운 생활 시작하고 싶어. 복구 자금을 돕고 싶어. 만났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무엇 하고 싶으면 찾고 싶어. 만난 사람 함께 살수 있어, 근데? 한번 해봐. 해피엔딩 내가 고를 수 있나? 근데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선행폰 40점 뭔데? 끝이야? 뭐야, 대체. 이제 말도 안 나와. 스킵. 타? 올라가? 얘네가 말을 안 해서 그냥 스킵할게요. 거리 걸어가고. 여기서 이제 스킵 못하네. 끝? 구조? 열린 결말? 아까 그 배에서 그러면 다른 루트만 봐야겠다. 그 해피엔딩인데 꽤? 생각보다? 여기 오면서 막 인신매매 할머니 막 오라고 이래가지고.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맞나? 팔아치우는? 맞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어쨌든 나쁜 할머니 장기를 파는 게 아니니까. 아, 근데 사람이 노동력? 몸 파는 거니까. 아, 근데 장기 매매 말고 인신매매 맞는 것 같아. 저도 인신매매 하는 할머니 나올 때부터, 아, 잘못된 루트를 골랐나? 그냥 정식 루트일 텐데 했는데, 개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폭탄 나오고 막
갑자기 스케일 커지고 폭발하고 이래서, 아, 망했나? 이랬는데, 아니야, 반전이 있었어. 그래서 경찰은 결국 잡은 거야. 그리고 그 걔네 팩을 다 죽고, 뒤늦게 경찰 총동원 동원해서 다시 오고, 나 순간 적팀에 있는 애가 총, 차네들 막 데리고 온줄 알았어. 그래서 경찰 싸 죽이고, 이제 반전으로 막 악행으로, 내가 나보다 더, 나사리보다 더 악행 포인트 쌓아가지고, 아무튼, 뭐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좀 악한 애가 원정지랑 나가지 않는? 그런 스토리로 가면 좀 재밌게 하는데 막장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근데 이거 스토리 권선징악이긴 하다, 다. 웬만한 거는. 그, 야요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당하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뭘 해도 못 도와주고, 내가 뭔 루트 들어가도 못 도와주고, 계속 그런 결말만 나타나고, 어딜 가도, 그럴 운명이야.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선생님 불쌍해. 그리고 학생들 거의 거리에서 우열하던데, 걔네는 뭐, 도움 받은 거야, 뭐야. 결국 구조도 못 당하고. 이 게임 뭔가 좀 찝찝해. 갓겜이라고 할수 있나, 이게? 진짜 주인공 둘은 서브 주인공인 거거든요, 제 여자는. 근데 쟤는 행복할 수 있어도 그 주변 애들은 딱히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주인공이 뭘 결말을 보여줄지 선택하고, 해피엔딩 열린 결말로 쟤랑 같이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엔딩 하나 또 봤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다른 루트 한번 골라볼게요. 선택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모르잖아 혹시 뭐 하고 싶은지 선택지 다르게 해서 해볼게요. 궁금하긴 하다. 벌써 11시 33분이야. 10시 다 돼가 세상에. 근데 확실히 나사리가 악행을 너무 저질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행복한 해피엔딩 아닌가. 갓겜인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시장 안 믿어주는 노트는 뭐래도 그렇게 되나? 악행 안 하고 선행만 해보고 플레이 해볼 걸 그랬나? 나중에 내가 전문 스트리머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 ESR 플레이 한번 해봐야겠다. 선행 루트로. 너무 다 악행만 하고 왔어. 재밌으려고 모든 루트를 거의 악행만 하고 왔어. 근데 이 주인공은 또 착한 게 응, 다 도와줘. 흥, 내가 왜 이러면서. 돈 받으면서 다 도와주고, 웬만한 거다 도와줘. 구출도 해주고, 살해 내놔 이러면서 다 해주고. 차라리, 아, 사실은 그 착한 애 수도 있어, 나사리가. 아무튼, 여운 있게 남는 게임이었다. 재밌었다. 이 끝에 음악도 재밌어. 뭔가 좋아.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솔직히 스토리, 막장 재미, 어느 정도 재밌어. 그좀 불쌍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애들도 있고, 여운 많이 남고 재밌어. 근데 단점은 플레이어 할때그 플레이어블 조작감 진짜 최악. 내가 한 게임 중에 최악. 진짜 드럽게 안 움직이고 컨트롤러 안 먹히는 거 진짜 열받아. 그거 말고 다 재밌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지나가면은 다른 루트 보고 마무리. 뭐 할지 정할 수 있어. 얘 이제 플레이어 그 저장 루트 한거이 클리어 루트 저장해. 저장하자 이것도. 로딩. 뒷내용 있나? 결단의 패. 아 결단의 때. 재난 도시에서 탈출. 다른 루트 트로피 열렸다. 아까 그 루트 말고. 크리스마스 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다. 나사리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애예요. 그만 물어보세요. 종이 울렸어. 장담 맞추니. 아는 뭐. 삐. 이 마이크 효과음 진짜 싫어. 뭔데 대체? 나는 오 눌러. 다른 거 해볼까? 잘 모르겠다 해. 선행은 절대 하기 싫은 나사리 씨. 나 사료로 할 거야. 날 사리는 거죠.
너무 지쳐서 나사리로 했다. 나살 거야 이 입을 했다가 너무 지치기 심부름을 많이 했어. 플리어데이터 보존해. 예야. 다음에 나가서 보드게임 들어가서 그 선박 나가서 마무리 해보자. 수상한 배의 섬 여기다가 들어가. 다른 루트 한번 들어가 보자. 선택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결말은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혹시 몰라. 포인트 저장했고, 아까 그 포탑 만드는 거까지 세도 저장했거든요. 딱 정확하게 맞춰서 예쁘게 예쁘게 저장했어. 아무튼 타이밍 좋게 설치하고 아캠프 300점 하고 다 치고 이 사람들 막 도망가고 스킵 안 되네. 다 도망가고 나도 올라가 이제. 내 주인공 무시하고 다 올라가면 큰일 났어. 하긴 폭탄이 터져가는데. 천천히 걸어가? 아니야, 왜안 뛰어? 사리야, 뛰어. 나 아까 길치라서 못 찾지만 이번엔 제대로 간다. 반대로 탈수 있니? 어, 탈수 있니. 반대로 타는데 반대로 안 올라가. 당연히 벽에 막혀 있으니까. 제대로 올라가는 갓게임입니다. 좋게 봐주세요. 엄청 힘들게 클리어 했는데. 다시 올라가. 여기서도 탈수 있어. 좋았어. 아, 여기는 정방향이네. 여기도 역방향인 줄. 다행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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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가. 나가서, 이제 엔딩 봐. 여기 뛰어내려. 이제 폭발해, 이제. 폭발하고, 여기 연출 좀 당황스러운 거. 액션. 헐리우드 액션. 스킵. 치, 하늘 나르고, 겁나 웃겨. 스킵. 죽은 척해. 총도 안 맞았는데. 이거 아까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뜬금없네, 이거는. 뭐해도 똑같구나.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뭐해도 똑같아. 쟤네 나오고. 못 잡힌 그래서? 거의 됐다. 끝. 뒷내용 안 보여주면 생략. 어쨌든 잡혔다, 대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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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줘. 이거 그냥 간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똑같은가? 또 해봐야겠다. 복구 작업하고 싶다고 해보자. 달라지나 그런 건가? 아, 80점. 똑같네. 일단 가. 주인공이 어쨌든 만들어 나가는 결말 맞네요. 똑같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생략하고 일단은 동영상 멈춰놓고 저 혼자 이거 큐레딧 다 빼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길이 길어질까봐. 아니야, 놔둘까 그냥. 여러분 감상하시라고. 놔둬 그냥. 곧 1시간 넘어가는데 한지. 아휴. 동영상 찍은 게 얼마나 길어. 이 게임 진짜 너무 길어. 걸어가라. 힘들다. 복구 작업하는 거 보여주니? 그래서? 아니, 만났던 사람 같이 살고 싶다는 것도 안 보여줬는데 보여주겠어. 저해 비행기 기쁘다. 뭔가 뿌듯한데 아쉬운 게임이야. 그꽃 찾는 데는 돌멩이 맞으네. 외국엔 진화서잖아요. 생명의 물인가? 기적의 물 거기도 하고 싶은데. 좀 다양하게 보고 싶어. 2회차 같은 거할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스킵. 안 되는 거 개붙이죠? 아, 답답. 잠온다, 이제. 이거 하니까. 뿌듯해, 뭔가. 게임 클리어 하니까.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전 생방을 못 해가지고 치즈도 못 쓰고 수익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조회수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힘들다, 진짜. 오늘 말 너무 많이 했어. 12시간 넘게 떠든 것 같아. 게임하면서. 아, 너무 힘들었어. 지쳐, 지쳐. 일주일 넘게 일한 사람 같아. 누가 칼도 협박한 거 아닌데, 조카 협박한 거 아닌데, 그래도. 저장 안 해, 이번엔. 나를 위한다 말고, 이번에 선행한다 선택하고 저장 안 해야지. 그러면 또 나사리는 저장 안 했으니까 착한 일안 하는 애처럼 되는 거지. 힘들다. 잠아, 잠아. 나가. 그냥 나갈까? 아, 안 되네. 오지 같은. 멈출 수도 있네. 졸려, 하필 엔딩곡. A루트, B루트 비교해볼까? 정석 루트로 가면 일단 할머니 폭발해서 죽은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줘서 아쉬웠는데 위층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건물 폭발해서 무조건 죽었을 거고 할머니는 권선징악 당했고 그 남자 배신자 잡혔고 그 친구랑 같이 걷는 장면에서 남친한테 배신당한 거는 나사리한테 치료를 받겠지? 심리적인 안정, 심신치료? 그 재난 당한 사람들 다 구조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나오고 좀 찝찝하고 그 전에 이제 죽은 사람, 괴로운 사람 좀 생겨나고 재난 상황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돼지 배신자 나쁜 내 츤데레 같은 알바생은 마지막에 배신하지만 그래도 B루트 쪽으로 가서 구조받고 쟤는 시장은 몰렸다가 진정돼서 탈출하고 일단 이런 내용이네. 시장은 좀 억울하겠다. 비리를 저지른 건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반응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그 나사리한테 네가 폭동을 일으켰다 약간 선도 주장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정하는 거 보면은 나쁜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 구해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A루트가 더 해피엔딩이긴 해. 정석 루트니까 어쨌든. 왜냐면 구조당해 나쁜 놈 죽어 어차피 똑같은 구조당하는 건데 그 뚱땡이 빌런 안 봐도 돼. 트레이전 빌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츤데레가 좀 반갑기도 했어. 솔직히 반갑기도 했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더 미운 쪽이 맞는 것 같아. 좀 밉상이야, 솔직히. 암튼, 재밌었다. 이번에, 저장하지 말자. 지나가, 그냥. 여기서 선행한다 하고 저장하지 말지. 이제 마이크 또띠 한다. 여기서 나는 또 마이크 찌지지. 강당 느낌? 역시. 어, 듣기 싫어. 이거 제일 싫어, 이거. 나는 지키려고 하겠지. 어차피 복구 작업 도와준다 했으니까. 이 세계에 나사린 착한 걸로. 급착한 마무리. 저장하지 말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에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쉬어간다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 택시 같은 데 안에서 트럭 안에서 쉬어간다 안 하든 똑같을 것 같고. 아, 잘못 플레이했나? 여기 맞나? 한 거야? 잘못 누른 것 같은데? 몰라, 일단 대충 눌렀어. 아, 똑같은 거 있어. 젠장. 이거 아니야, 소리가. 뭐라는 거야? 프레젠트?
뭐 서비스 있어? 다 클리어하고?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2회차? 안 돼, 싫어. 아, 또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여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이거 눌렀다가 종료하고 다시 눌러. 2회차 싫어, 소리가. 나중에 하나도 지금 안 할 거야, 2회차. 너무 힘들었어. 마무리. 트럭에서 잠시 왜 쉬어가는지 모르겠네. 사람들 대화 들으려고? 뭔가 이상하다고? 스토리 진행? 게임에서 많다. 많이도 도와줬네. 일단은 이제 자세히 보고 가자. 그냥 막 하지 말고 조심히 하자. 로드 게임 들어가서 여기 뭐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절체전면 도시 플러스 시작한다로? 아, 이거 엔딩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10으로. 그럼 11로 저장되나? 아닐 텐데. 일단 여기 들어가서. 아, 잘못 눌렀어. 아, 씨, 젠장. 죄송해요.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 아, 진짜. 몇 번째야, 이게. 잘못 눌렀어. 졸려서 그래요. 죄송해요.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 48분입니다. 이래서 졸려요, 여러분. 이래서 그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끝까지 할 줄 몰랐어. 저녁까지. 너무 졸리고 피곤해. 로드 게임 들어가서 여기 선박 그리고 그냥 간다 해. 생각하지 말고 똑같으려나. 그러면 가자. 여기서 똑같이 시험폭탄. 어, 이제 공략방송 돼버렸어. 시험폭탄 설치해. 아킴 점수 개 높아. 다 올라가요. 똑같아. 두두두두 올라가. 계속 보니까 웃겨. 이거 시험도 씨. 이쁜 옷 입고 탈출할까?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입어. 마무리 코스튬은 이걸로 하자. 진짜 최근 최신 코스튬인데 얘가 제일 그나마. 그렇다고 하기엔 엔딩에서 두 번이 나봤는걸? 이제 세 번째, 안 되면 다섯 번째쯤인걸? 똑같은 애인데 계속 봐가지고. 가자. 나처럼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봐 엔딩 영어게 다 보자. 그냥 어차피 뭘 보든 똑같은데 생각 안 해본다. 한번 해보려고. 혹시 모르지 않아도 달라질지. 내 게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다 자세히 구성하진 않았을 것 같아. 뭔가 대충 만든 듯 열심히 만든 듯 대충 만든 듯 열심히 만든 듯 막 이래가지고. 나가. 이거 뛰어내려야지. 예. 삐삐 뛰어내려. 그리고 구구공 하고 스킵해. 이제 나머지다. 나머지다 스킵해. 삐삐. 와, 슈퍼 액션. 와우. 눈 감아. 그냥 감아 주니? 뭐요, 진정이 아닌데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어차피 주인공이 뭐라도 똑같아. 생략, 생략, 생략. 왜 그래? 헬기 타고 가지.
어서 가자. 고고. 예. 헬기 타고 가 이제. 오, 헬기 타는 거 처음 봐. 그냥 가자니까 헬기 바로 타네. 굿인데? 이게 굿엔딩인가 설마? 네, 처음 보는데 이거 보시죠. 재밌는데? 예, 헬기 타고 탈출. 예. 이게 진짜 찐엔딩? 생각하지 말고 가기. 끝? 열린 결말? 어? 뒤에 내용 있어? 어? 끝이야? 그 엔딩 크레딧 안 보여주네. 생각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린 결말로 둘이 같이 보러 가는 거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끝나네. 뒤에 뭐 내용이 있을까? 한번 기다려봅시다. 노래도 틀린가? 똑같은가? 좀 다른 듯? 아, 똑같네. 똑같은 것 같아. 약간 다른가? 모르겠어. 삥삥 이 소리 좀 추가된 것 같아. 없었는 소리인데. 없었던 소리. 자, 헬기 타고 끝이야? 같이 걸어가는 게 좀 더 여운이 남긴 하다. 여운, 여운이 아니라 여운이 좀 남긴 한다. 초반에 그 옷가게 들어갔을 때 좀 재밌었어. 요새 준다는데 자꾸 말 무시하고 나 혼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제일 어이없어. 그때부터 약간 이 게임은 이렇게 플레이해야 돼, 그래야 깰 수 있어, 이걸 알려주는 딱 그 단계가 아니었을까? 그게 제일 재밌고 제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초반에 불편함이 확 다가와. 스트레스 엄청 받아. 이거 되게 보트 탈 때가 진짜 최악. 진짜 최악. 그 다음에 오토바이 말고 리어카 끄는 거 답답해. 할머니 없는 거랑. 쉬운 파트인데 답답해. 그리고 그 꽃 찾는 거.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 거도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얘 나사리가 좀 나쁜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인 거지. 선행하는 애였으면 쓸 데가 있는데 선행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짓인 거지. 얘한테는 악행 저지르려고 선행을 베푸는 게임이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근데 솔직히 이거 재밌는 루트 어떻게 사람이 버티냐고. 다 재밌는 루트 하고 싶지. 솔직히 반응 보는 게 재밌잖아. 근데 솔직히 그림 그렸을 때 빵 터졌어. 사진 보여줘 이랬는데 그림 진짜 먹고요. 그렇게 악당이지만 좀 잘생겼잖아요. 남친 같이 있는 애 카나인가? 아, 나 또 못 외워서 미안하다. 카나인가? 우리 남자친구 잘생겼는데 그림 이렇게 나 이상하게 그릴 때 빵 터짐. 이제 마무리? 아니네. 쿠조 마주나 마주나 쿠조 마키디. 그래서 마키가 나오나? 몰라. 아, 일본인 이름이에요, 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는 아니고. 그렇죠? 타이켜마? 아, 맞나? 다 일본인인가? 모르겠다. 위즈키도 있네. 힘들었다. 일단 진행 좀 루트 마무리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 뒤에 이제 뒤에 뭐 있나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못 본 거 한번 진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모든 영상. 그리고 나중에 2회차 도전 생각해보겠습니다. 2회차는 한참 뒤에 할 것 같아. 막 1년 뒤에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너무 지쳐. 힘들어. 아는 데 하는 거랑 모르는 데 하는 거랑 재미가 또 틀리잖아요. 모를 땐 답답한데 처음 하니까 재밌고 알면서 하면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재밌고 봤던 사람들은 전에 있던 영상이랑 좀 다른 포인트라 재밌고.
근데 이 게임이 방송하기 적합하진 않은 게임인 것 같아,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답답하고 욕 나오는 게임. 아는 사람이 훈수를 안 해주면 힘들어. 난 녹방으로 하는 거라 더 힘들었어. 누가 훈수를 안 해줘가지고. 알려줬으면 금방 풀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게임이 솔직히 다 알면. 10분이면 깨겠다. 한 챕터당. 아니야, 20분? 그 고기 구하고 막 하는 파트가 오래 걸려서 40분 넘게 걸릴 것 같아. 그 파트는 진짜 오래 걸려. 그 주인 찾는 거. 훈수건 주인. 그거 좀 짜증났어. 근데 말 안 걸면 진행이 안 되는 그 스토리. 제일 짱났어. 똑같네, 이거는. 근데 뭐 선택하는 똑같아, 근데. 저장 안 할 거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나살이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정 들었는데 얼굴이 너무 자주 나와. 아타시와 나는 아무거나 골라. 나살이 성찰해서 몇 번을 하니 나 덕분에 세 번은 한다야. 아니 여섯 번은 한다. 덕분에가 아니라 고생이지 나살이가. 내가 게임에서 안 놔줘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뿅.